네. 지금 이제 뉴스가 방금 전에 나왔어요. 예, 트럼프 대통령이 싱가포르로 오겠다. 예, 그리고 6월 12일 이제 뭐 각종 정상회담과 뭐그 G7 회담 등이 뭐 일정들이 다 지금 다 겹쳐 있죠. 예, 그런 거를 다 고려를 해서 어쨌든 6월 12일로 이제 뒤로 좀 밀렸고요. 그것 때문에 약간 그 날짜의 불확실성 때문에 저희가 지금 지수가 많이 밀려 있었던 것도 예, 뭐그 맞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게 당초에 예상했었던 판문점, 그 이제 강경화 장관이 판문점에서 가능하면 좀 했으면 좋겠다. 역사적인 뭐 어쩌고저쩌고. 그리고 초저녁에 이제 뉴스가 나왔던 것이 그러면은 그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그 특유의 쇼맨십을 이용해서 그 평양으로 직접 들어갈 수도 있다. 이런 얘기들이 쭉 나왔었는데 결과적으로는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트위터에다가 트윗을 하면서 결론이 났어요. 그냥 이제 싱가포르에서 만나자. 이제 제3국이죠. 그렇게 지금 되어 있는 상태인데 지금 이게 굉장히 충격적인 얘기거든요. 저는 제 경우에는 이게 이제 남북 정상회담보다 더큰 의미로 지금 다가옵니다. 저 이게 제 개인적으로 좀 그래요. 왜 그러냐면 그동안 북한과 중국과의 양측 정상회담이 이루어졌을 때는 뭐 베이징이라든가 지금 베이징에서 만약에 정상회담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면은 평양에서 이렇게 이제 가죠. 근데 김정일은 주로 그 상징성의 의미 때문에 기차를 타고 갑니다. 우리는 땅으로 연결돼 있다라는 그런 이제 상징성 때문에 그렇죠. 근데 그 김정은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그 북한 내부에서도 어디든 이동을 할때 이제 비행기로 이동을 하는 걸로 유명해요. 비행기를 굉장히 즐겨 탑니다. 그래서 비행기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넘어가더라도 비행기로 가지 않을까라는 게 있었는데 지난번 방문도 그렇고 이번 방문도 그렇고 지난번 방문 뭐 기차로 한번 했었죠. 근데 이번에 정상회담 했었던 위치는 다렌시예요. 여러분 다렌이 혹시 어디부터인지 아십니까? 그 다렌이 그 안정환이 그 선수 생활 마지막에 했었던 데거든요. 다렌이 여기예요. 이거 지금 중국이라고 놓고 보면요. 중국이라고 좀 보기가 그런 위치죠. 이 위치가. 그 여러분들 왜그 중국 지도 보면은 삼국지 이런 거 많이 하시잖아요. 그러면 삼국지 지도는 요렇게 생겼죠? 요렇게. 예, 그때 당시만 해도 이제 요렇게 돼 있죠. 아, 요렇게 돼 있었겠구나. 요렇게. 그리고 이제 뭐 우리나라 옛날 그림 보면은 고구려가 이렇게 있잖아요. 사실 따지면 여기 고구려예요. 여기 요동지방, 요서지방. 여기 이제 요하강이 있잖아요. 그 요하강을 중심으로 요동, 요서를 이제 이렇게 나누는데 요하강이 어디냐? 구글 지도에서 잘안 나오네요. 어쨌든 이 압록강을 중심으로 이제 이렇게 되어 있지만 이 다렌시라는 거는 사실상 거의 우리나라에 붙어 있어요. 근데 이게 이번에도 워낙에 이제 그 사안의 경중을 두고서 또 더구나 이제 다렌시에 이번에 거기 해군기지에서 그 저기 중국형 잠수함 진수식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저기 왔죠. 그 저기 시진핑 주석이 와 있는 찰나에 아잘 됐다 하고서 이제 김정은이 이제 급하게 비행기 타고 가서 다렌시에서 이렇게 만난 그런 상황입니다. 굉장히 많은 배려를 해준 거죠. 베이징에서 여기까지 온 거고, 평양에서 요만큼 간 거니까 평양 코앞에서 했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김정은은 아니 싱가포르래. 그 스위스에서 유학 생활을 했었던 이후에 베이징과 다렌시를 제외하고는 해외로 가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위치적인 그 이게 이제 지도를 이렇게 이제 보면 지금 여기 김정은이 여기서부터 출발해가지고 여기까지 간다는 얘기거든요. 이거 어마어마한 일인 겁니다, 이게. 지금 여기까지만 놓고 봐도 뭐 다른 거 설명할 필요도 없이 그냥 김정은이 다 내려놓은 거예요. 예, 김정은이 그냥 모든 걸다 포기하고 그냥 여기까지 그냥 간다는 얘기는 지금 보시면 정말 만약에 그 어디까지 생각을 했냐면 이게 이제 주식이랑 굳이 이제 엮어보자면 이런 생각도 들어요. 이제 약간 이제 조금 오버한 생각인데 이건 뭐냐면 그왜 이제 정치인들 그 인맥을 따라가는 테마가 굉장히 위험한 것이 그 사람이 죽거나 그 사람이 이제 무슨 정치적인 타격을 입거나 이러면 그냥 훅 가는 거거든요. 보면 이번에 안희정 그전 지사 같은 경우에도 뭐 이제 그런 이런 스캔들에 한번 빠지고 나서는 백금 TNA 같은 경우는 그냥 폭락해가지고 복구도 못 하고서 그냥 바닥에서 빌빌 기고 있죠. 근데 지금 남북 경협 테마주만 놓고 본다면 이제 우리 이제 주식 관점에서 놓고 보자면 지금 이 상황은 하려고 했다가 못한 일이 돼버리면 그냥 우리는 그냥 아쉽지 뭐 이런 상황으로 끝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거예요.
만약에 이제 그런 이제 극단적인 상황으로 간다면 김정은이 죽는 케이스를 한번 놓고 보자는 거죠. 김정은이 만약에 이제 여기서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죽어. 격추를 당해서 죽어. 그런 극단적인 상황도 생각해 볼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가. 이렇게 가는데 그걸 싫어하는 어떤 누군가. 예를 들어서 뭐 공산국가인 베트남. 너무 극단적인 얘기를 하는데 지금 중국과 분쟁 중인 대만. 혹은 필리핀. 혹은 여기 이쪽에 주둔해 있는 걔네 누구야? 걔왜 아랍 애들 걔누싸 아니 뭐라고 하지? 그 걔네들? 걔네 왜 누구라고 하지? 거기 왜아왜 있지? IS 그렇지 IS. IS 애들이 뭐 어떻게 해가지고 어쨌든 격추시켜. 아니면은 기분 나빠서 일본이 격추시켜. 만약에 이런 극단적인 경우를 치닫을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김정은이 이렇게 멀리까지 간다라는 거이 자체만으로도 어마어마한 그 도박을 걸었다고 놓고 볼수 있는 거예요. 저는 약간 좀 지금 막 살떨려요. 김정은이 그 자기의 둥지를 떠났다라는 그 자체. 그러니까 볼수 있는 여러 가지가 뭐가 있냐면, 김정은이 집권 초기에 이제 외국 유학 생활을 하고 돌아왔기 때문에 이제 서양 문물에 대한 동경이 있어요. 그래서 내부 이제 평양에 돌아와 보니까 너무 그지같이 살고 있거든. 그래서 이제 거기다 이제 막 놀이공원도 막 짓고 그리고 막그 수영장도 짓고 막 최신식 아파트도 짓고 여러분들 그 북한 최근의 사진 뭐 이런 거 보시면 막 되게 후지게 사는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지금 북한이 굉장히 많이 발전했습니다. 지금 그 북한 뭐 한민족 뭐 최근 그런데 이게 북한 최근 사진 해가지고 올라오는 거 이렇게 보면요 한번 볼까요? 북한의 최근 사진입니다. 지금 보시면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막뭐 얘네들 뭐한 30년 40년 뒤져가지고 막 되게 옛날 방식으로 살고 막 이렇게 그냥 막연하게 알고 있잖아요. 아 이건 좀 그렇다. 평양 최근 뭐 이런 거 한번 해볼까요? 이래요. 평양 이거 맞나? 고층주택이 밤에도 평양의 거리를 밝히고 있다. 이게 평양으로 보이세요? 이거 저걸로 보이지 않아요? 서울 같지 않아요? 이렇다니까? 이게 지금 평양의 모습이에요. 무슨 홍콩이 아니야. 어마어마하게 발전했습니다. 지금 최근 들어. 그리고 이제 이 패션도 이제 외국 유학 갔다 온 사람들, 그리고 이제 지금 북한이 이런 거 봐봐요. 그냥 우리 동네에 뭐 어디 뭐 경기도나 뭐 이런 느낌이에요. 그렇지 않나요? 굉장히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예. 네. 뭐 휴대폰도 있어요. 북한의 이름이 평양 타치야. 이런 건좀 웃기긴 한데 그냥 이런 거 보면 그냥 우리 촛불 집회 같아. 그렇지 않아요? 이거 얼핏 보면 이런 거 이거 인공기 지어버리면 그냥 국회의사당 앞인지 이거 알게 뭐야. 굉장히 많이 발전했습니다. 물론 지방과 이제 평양 간의 격차는 크지. 그렇기는 하지만 그리고 이제 저기가 있어요. 이제 평양에 놀이공원 뭐 이렇다니까. 이런 거 만들어주고서 이제 뉴스에 이렇게 내보내는 거예요. 우리 뭐 친애하는 지도자 동지께서 뭐 이런 막 놀이공원을 만들어주시고 젊은층을 위해서 각종 복지 혜택에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신다라는 거 이런 거 지금 보세요. 김정은 이거 타고 놀고 있어요. 여기 외국인도 있어, 심지어. 이게 미래의 모습이 아니에요. 과거의 모습입니다. 예, 현재와 과거의 모습이에요. 이거 굉장히 자유롭지 않습니까? 수영장도 있어. 수영장 하면은 왜 우리 막 수십 년, 한 3, 40년 된뭐 이런 그 저기 뭐야 뭐그 저기 뭐야 저기 뭐 뭐지? 저뭐 되게 오래된 수영장? 막 이렇게 뭐라고 해야 돼? 촌스러운 수영장? 예. 뭐 그런 줄 알았는데 굉장히 세련됐어요. 이런 것도 워터파크 막 이런 거 놀이공원이 아니잖아. 이거 워터파크. 우리 워터파크 캐리비안 베이가 있어 여기. 예. 그래서 저는 이거 봐봐요. 이게 북한이래. 이게 어딜 봐서 북한이야. 캐리비안 베이지. 안 그렇습니까? 예. 굉장히 충격. 뭐야 이거 돌고래쇼야? 오, 막 별게 다 있어. 예, 대단합니다. 그 저는 지금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최근 들어서는 좀 살이 많이 쪘는데 이때 당시만 하더라도 지금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건다 그냥 제 뇌피셜이에요. 근데 김정은 위원장 집권 초기만 해도 저는
경제 성장의 속도를 박차를 가하고 남한과 비슷한 수준 혹은 그뭐그 그의 비뭐 준하는 수준으로 맞춰서 통일 얘기가 나올 수도 있겠구나라는 얘기를 집권 초기 때 잠깐 했었어요. 그냥 한번 생각만 해봤었습니다. 아, 쟤 저런 식으로 하면은 이거 우리랑 이제 교류를 많이 하겠구나. 그리고 북한 사람들이 굉장히 폐쇄적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뭐 문화적으로 굉장히 뒤처져 있을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뭐다 한복 입고 다닐 것 같고 막 그렇잖아요. 근데 안 그렇습니다. 이게 왜 그렇냐면 북한 사람들이 이제 그 외국의 문물들을 많이 수용하게 됐어요. 그게 이제 중국의 영향도 있지만 뭐 직접적으로는 중국의 영향, 간접적으로는 우리나라의 영향이 있어요. 그거를 뭐 북한 사람들이 너무 힘들게 살고 있으니까 뭐 찌라시 뭐 이런 거 삐라 같은 걸 뿌려가지고 풍선으로 이게 날려가지고 야 여기 남한에는 정말 정말 살기 좋은 나라야 뭐 이렇게 뭐 설명해주고 뭐 그런 시도들을 하잖아요.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북한 내에서 한국 드라마를 본다든가 팝송을 듣는다든가 하면은 그냥 바로 그냥 아우주탄광 가는 겁니다. 그 노동교화라고 하죠. 끌려갔었는데 지금은 그 CD나 무슨 디스켓 아니면 뭐 비디오 테이프 이거 숨길 수가 없잖아요. 삼킬 수가 없잖아요. 부실 수가 없잖아요. 바로 잡혀가서 증거가 있으니까 빼박인 거예요. 근데 요새는 그 USB 메모리가요. USB에 다 꽂히는 형태가 아니라 아래 위에 플라스틱 이런 거다 자르면 딱 칩만 나와요. USB 꽂는 그 칩만 나와요. 손톱 끝으로 이렇게 밀어 넣고 이렇게 넣고 빼고 할수 있습니다. 손톱만 하니까 신발이든 어디든 혓바닥 밑에다가 넣어가지고 가가지고 누구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남한의 문화를 북한 사람들이 굉장히 동경한답니다. 그리고 그 이번에 여러분들 조금 눈썰미 있는 분들은 그걸 아실 수 있겠지만 이번에 우리 왜 평양 가가지고 공연했었죠. 근데 공연 간그 가수들 대상이 어떤 대상인지 아세요? 우리 이런 노래가 있어. 니네 이런 노래 모르지? 신기하지? 이게 아닙니다. 북한 사람들이 우리나라 노래를 즐겨서 몰래몰래 부르던 그 노래의 가수들이 가서 공연해 준 거예요. 이거 알고 계셨어요? 아, 이거 내가 답변을 어떻게 들어야 되지? 여기 뭐 채팅 이런 걸로 볼까? 채팅하기. 예. 네. 그거 충격적이죠? 그거 보면은, 돌아와요 부산항에, 왜 그, 뭐, 아니, 남자는 배우자는 거. 언제나 찾아오는, 뭐그 노래 있죠? 어? 그 노래가, 그 김정일 위원장 엄마, 그러니까 이제 김일성 주석의 와이프죠. 그 사람이 이제 이제 영부인이 주로 부르던 노래랍니다. 언제나 찾아오는 부두의 이별이 그 노래를 그렇게 좋아했대요. 그러니까 이제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는 엄마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즐겨 부르던 노래, 얘 가수가 와서 노래를 불러주는 얼마나 짠했겠어요. 그죠? 레드벨벳은 아니에요. 레드벨벳은 김정은이 좋아한다는 썰이 있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보낸 거고, 예, 다른 노래들, 왜다 트로트 가수들, 뭐 이런 가수들은 그런 거 이제, 뭐 다, 뭐, 최진인가? 예, 그분도 가셨죠. 예, 그래서, 뭐다 이제 북한 사람들이 이제 즐겨하는 그런 노래들. 그리고 북한 사람들이 좋아하는 드라마, 아, 그리고 그 노래를 참 좋아한대요. 그 거북이에, 잠깐만, 거북이 그게 무슨 노래지? 그게, 잠깐만요. 자, 한번 찾아볼게요. 빙고입니다. 예, 빙고. 빙고. 여러분, 거북이의 빙고 이거 기억나십니까? 아, 그 남자분 그분이 돌아가셔가지고. 아이, 참. 안타까운데. 잠깐만, 제가 뭐. 어쩌고저쩌고. 빙고 뭐 이런 노래 있잖아요. 잠깐만, 내가 찾아줄게. 이거 빙고가 중요한 건 아닌데 내가 만약에 북한 사람이라고 빙이 돼가지고 이 노래를 보면 굉장히 충격적이에요. 한번 틀어볼게요. 이 소리가 이제 스피커로 같이 들릴 거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네, 잠깐만요. 광고를 하고서 네. 이 노래 아시죠? 예. 네. 근데 어쨌든 요거 뭐 이거는 그렇다 쳐. 근데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요. 북한 사람들이 왜 충격에 사로잡혔냐면 그냥 이제 가요니까 들어봤는데, 여기 이제 내용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여기에 지금 보면은, 지금 이겁니다.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땅이 너무 좋아, 이민 따윈 생각한 적도 없었고요. 예, 요겁니다, 요거. 예. 요 노래, 이 노래에, 이 가사가
그게 저기 충격적이었다는 거예요, 북한 사람들 입장에서는. 예, 그래서 이 노래를 북한 사람들이 굉장히 즐겨서 부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튼 북한 무슨 얘기 했었지? 예, 그래서 북한이 개혁 속도를 굉장히 빨리 가져갈 걸로 보였었는데, 그 이후에 갑자기 철권 통치를 하더니 군부를 장악하고 장성택을 처형하고 그 일당들을 전부 숙청하고 관련했었던 그 군부 세력과 엘리트 세력을 싹다 잘라버리잖아요. 그리고 왜 얼마 전에 왜 김정일의 유서라고 하는 것이 이제 찌라시로 돌았는데, 거기에 김정남 불쌍하니까 걔한테 그러지 마라라고 했는데 죽여버렸죠. 그 과정 속에서 저는 굉장히 그 다양한 암투와 정쟁이 있었을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김정은이 이제 집권이라고 왕의 아들인 거잖아요. 그 얼마든지 잘라낼 수 있었던 상황인데, 이제 김정은을 이제 보호하려고 했었던 이제 김정은의 측근, 김정일의 측근들, 김정은을 보좌해라라고 했었던 그 측근들에 의해서, 뭐 컨펌은 김정은이 했겠지만, 그런 일들이 자행된 걸로 보입니다. 예측을 하자면 그래요. 근데 그렇게 다 이제 그 자르고 해놓고, 지금 상황에서 우리 인민이 살기 위해서는 내부 체제 결속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핵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제 그건 알겠어. 근데 우리 인민들이 지금 이렇게 돼가지고 뭐 경제 제재가 받은 상태에서 계속 뭐 핍박받으면서 살고 있다. 그럼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 네가 말하는 군부 걔 누구죠? 그 김영철 군부가 얘기하는 대로 핵 무기를 만들었더니 우리를 바로 폭격하기 직전까지 갔다. 이 상태로 계속 치닫고 우리는 전쟁을 해야 될것 같느냐? 라고 얘기를 했었을 겁니다, 아마. 그러니까 영철아, 이 상태에서 우리 전쟁을 해야겠니? 아니면 풀어야겠니? 네, 그렇게 이제 상의를 하는 과정에서 더 이상 이제 개혁을 해도 될까라는 것에 토를 달지 않는 사람들, 그동안 많은 테스트를 했을 걸로 보여요. 토를 다는 사람들은 잘라버리고, 아, 이래선 안 됩니다. 아, 그래, 너는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구나. 그런 사람들에 대한 블랙리스트를 만들었을 거고, 그 사람들을 하나씩 숙청하는 과정이었을 걸로 보여요. 만약에 내가 지금 이 상황에서 내가 싱가폴로 갔을 때 내가 자리를 비운 틈을 타서 쿠데타를 일으킬 놈, 단 1, 20%의 확률이 있던 놈들이라도 싹다 잘라버렸을 걸로 보여요. 여러분이 김정일이라면 그렇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아니, 그래서 이제 저는 이게 이제 굉장히 충격적이라는 거예요. 이제 김정은이 싱가폴로 가겠다라고 이게 결정한 배경에는 전혀 지금 여기가 이제 뭐 믿어 의심치 않는 상황이 된 거예요. 완전 그냥 여기는 장악했다는 겁니다. 지금 이 상태에서는 주민들이 이미 나만이 저렇게 잘 살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 인권이 확보되고 뭐다잘 사는데 우리만 이렇게 거지같이 살고 있고, 우리만 소말리아처럼 살고 있고, 우리만 이렇게 뭐그 저기 뭐 유엔 인권에서 막 적십자 뭐 이런 지원 받아야 되는 거지 같은 나라로 살고 있다는 것을 이제 모두가 알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이게 정치적으로 보자면 이 부부 그러니까 이렇게 돼 있는 것을 북한이 그 누구죠? 황장엽이죠? 예, 이제 북한 그 비서실장이었던 분이 계속 그 미국이고 우리나라고 돌아다니면서 이제 그 연설을 했었던 내용이 그거예요. 북한은 내버려둬도 그냥 무너질 거다. 지금 상태에서는 체제 결속이 안 되기 때문에 그냥 주민 봉기, 그러니까 쿠데타로 무너지든가, 쿠데타로 무너지고 경제 개방하던가, 아니면 주민 봉기로 인해서 전 인민의 뭐죠? 병력화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언제든지 전쟁, 그냥 얘네는 우리처럼 이런 낯들고 안 일어나요. 그 동네에 있는 그 무기고에서 무기 꺼내가지고 그냥 동학처럼 하면은 내부에서 내전이 굉장히 세게 벌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시리아처럼 뭐 이런 탱크 저장소, 저기 가면 탱크 있던데? 하고서 주민들이 가가지고 탱크 딱 열어가지고, 심지어 운전도 할줄 알아. 군대에서 10년 동안 있었으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평양으로 밀고 들어오면은 꼼짝없이 나가는 겁니다. 굉장히 무서웠을 거예요. 그 와중에서 이 내부를 완전히 이제 가둬놓고, 아, 그래, 이제 중국식으로, 뭐 내가 이제 완전히 내가 집권, 장기 집권할 거야. 이거 내 거야. 나에 대한 체제 보장 해줘. 그래, 주민 봉기 일어날 필요가 없지. 내가 니들을 잘 먹고 잘 살게 해줄 건데. 이렇게 이제 만들어 놓고서 나는 아무런 걱정 없이 싱가폴까지 가도 돼라는 겁니다. 이거 굉장히 긴 거리잖아요.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이거 저는 김정은이 마치 대한민국을 비워놓고 그냥 미국으로 날아간 정도의 충격이에요, 저는.
미국으로 갔다라는 정도 충격적인 사건으로 봅니다. 싱가포르라는 건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어마어마한 겁니다. 하다못해 베트남, 대만은 뭐 그렇, 대만은 중국이랑 안 좋으니까. 아니면 중립국 일본도 괜찮아. 오키나와 같은 데도 괜찮았어. 와, 근데 아, 싱가포르 진짜 의외입니다. 아, 깜짝 놀랐어요. 일단 그런 배경이 있고, 이제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얘기하고 싶은 게 중국 지금 다롄에서 김정은이 이번에 제가 그것도 한번 지난번에 썰을 풀었었는데 김정은이 문재인 대통령과 둘이 남았을 때 무슨 얘기를 했을까라는 그 아젠다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김정은이 얘기했었을 그 단어들, 그러니까 저는 그 단어 그 대화 전체가 스크립트로 나올 줄 알았어요. 그왜 CIA 보면은 왜 얘네들 뭐 입모양 가지고 무슨 대화하는지 다 읽어내잖아요. 그래서 전체 대화를 다 이거 클로즈업이 다 됐기 때문에 스크립트가 다 나올 줄 알았는데 전체는 안 나오더라고요. 이제 그중에 단어들 몇 개, 유엔, 중국, 뭐 경제, 뭐 이런 얘기들이 이제 나왔었던 걸로 추정이 된 걸로 뉴스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남북정상회담은 잘 되었는데 그 이후에 북미정상회담으로 가기 위한 것과 그 다음 스텝에 대해서 아마 대화가 됐을 걸로 보여요. 문재인 대통령이 살짝 이제 당황하면서 이제 손짓을 막 이렇게 하면서 설명을 하는데 내용인즉슨 아마 제가 김정은이라면 이런 걸 물어봤을 것 같아요. 지금 남조선이 당신이 집권을 했으니까 지금 나한테 와가지고 이런 얘기를 하지만 니네 지난 집권당처럼 다시 한번 정권이 바뀌면 우리를 다시 뭐다 끊어버리고 개성공단 폐쇄도 니네가 결정한 건데 뭐 언제든지 니네 그런 식으로 할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내가 김정은이랑 물어봤을 것 같아. 거기에 대한 문 대통령의 답변은 아마 이럴 겁니다. 그동안 우리가 대통령이 이런 그 북한과 상의를 했었던 북한과 이제 정상회담을 했었던 타이밍은 집권 3년 차나 4년 차에 주로 했었다. 그래서 이제 거의 뭐 임기 말에 뭐 제대로 뭐 이렇게 정책도 펼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찾아왔지만 지금 집권 1년 차에 바로 이렇게 왔기 때문에 내가 할수 있는 내 집권 5년 동안 안에 내가 할수 있는 것만이라도 최선을 다해서 경제를 열어놓고 이제 하겠다. 그리고 유엔이 뭐 그럼 이렇게 되면은 그동안 우리에게 경제 제재를 했었던 유엔에 대해서는 뭐 어떻게 설득을 우리가 할 수가 있을까요? 뭐 제가 나가서 유엔에 가서 이렇게 설명할 수는 없는 노릇 아닙니까? 라고 물어봤을 것 같아.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의 예상 답변은 그겁니다. 유엔은 내가 직접 전화를 해서 유엔과 중재를 하겠다. 그리고 유엔으로 가기 이전에 우리 이제 주변국들 동북아에 있는 북한 이제 뭐 이제 일본이나 러시아, 중국, 뭐 대만, 뭐 이런 나라들을 대상으로 이런 이런 협조를 좀 구하고 우리가 이제 경제적으로 이제 풀릴 수 있고 동북아의 안정을 취해서 이제 동북아시아 경제가 지금 뭐 디스카운트 돼 있는 현상 이런 것도 좀 풀자. 내가 이거 설득해 볼수 있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서 이제 그 얘기를 했겠죠. 근데 중국의 입장에서는 이제 여기에서 이제 군사적인 얘기가 잠깐 나와요. 그 부분을 아마 쉽게 용인하지 않을 거다. 그러니 김정은 네가 시진핑을 만나서 시진핑의 속내를 한번 확인을 해봐라라는 얘기를 했을 거고 그걸 이번에 다른 시에 가가지고 확실하게 부러뜨렸을 걸로 보입니다. 그게 이제 김정은이 거기에서 이제 윈인이라고 생각했었고 또 시진핑과 트럼프와 전화 통화를 전날 하고 나서 이제 김정은과 만나죠. 그리고 나서 시진핑이 바로 그날 저녁에 보고를 해요. 트럼프한테 나 만나고 왔는데 이런 얘기 하더라. 마치 싸우고 있는 둘 간에 왜 친구들 둘 싸우고 있는데 둘이서는 전화 안 하는데 다른 애들끼리 막야쟤 저렇대. 아 사실은 이게 아니었대. 오해였대. 아이 그래 니들 며칠 날 만나서 그냥 밥 한번 먹고 풀어. 이런 얘기를 친구들이 이렇게 해주고 있는 것처럼 그 얘기를 막 이렇게 돌고 이렇게 했던 걸로 보여요. 그래서 제가 지금 조금 썰을 마저 풀고 싶은 거는 동북아의 상황에 대해서 좀 한번 다시 한번 설명을 해보고 싶어요. 그렇다면 북한의 입장 나라별로 한번 입장을 한번 썰을 풀어볼게요. 북한의 입장이라면 아 우리 인민들이 잘 살았으면 좋겠다. 대한민국을 적화통일했으면 좋겠는데 안 되더라도 그냥 내가 체제만 잘 보장되면 좋겠다. 이게 답니다. 그리고 미국과의 적대를 하고 있는 이유 요건 이제 좀 이따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중국 입장, 이게 중국 입장이 좀 복잡해요. 그러니까 좀딴 얘기를 먼저 할게요.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우리는 지금 니네가 가지고 있는 많은 그런 경제적인 그런 효과, 그리고 이제 우리는 이미 많이 성장을 했어. 그리고 빈부격차가 너무 커. 이런 문제를 또 해소해야 되고, 인구가 줄고 있고, 또 이제 뭐 실질적인 그 청년층, 일할 수 있는 청년층이 없고, 뭐 농사 지을 수 있는 이런 인력들도 없고, 그리고 이제 그 성장 속도가 포화되어 있는 상태. 이걸 어떻게 풀까? 저출산 문제를 어떻게 풀까? 이런 고민들이 많이 이제 그렇게 되어 있는 상태죠. 그리고 일본은 그냥 단순하게 관심 하나입니다. 평화헌법 바꾸고 싶은 거예요. 지금 자위대잖아요. 이걸 군대화 시키고 싶은 겁니다. 자, 그리고 미국의 입장에서는 조금 생각이 복잡해지죠. 미국이 지금 트럼프가 탄핵되기 바로 직전이죠. 그래서 지금 총선을 11월 달에 이제 그 중간 선거를 한번 하는데 그 선거에서 만약에 지면은 트럼프 탄핵이 본격화될 거예요. 그 지금 트럼프가 제일 신경 쓰이는 게 그거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동안에 트럼프를 당선시켜줬었던 게 사실상의 그 이제 소상공인과 농민들인데. 그 사람들이 트럼프를 밀어줘서 대통령이 됐으니 그 사람들한테 이점이 될수 있는 거를 계속 밀어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외국에 가서 뭐 우리가 지원해주던 거 있으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수출하는 거더 많이 열어줘. 그리고 뭐 철강 강세. 그것도 지금 다 그런 부분이죠. 그러니까 이 미국 내에서 일자리를 다시 만들겠다. 여기 지금 혈안이 돼 있어요. 그 표를 잡아야 되거든요.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지금 5월 달인데 11월 달까지 지금 공화당이 압력을 받고 있는 상태예요. 트럼프가. 그렇지 않으면 그냥 탄핵 되는 거거든요. 공화당 또한 트럼프한테 등을 돌리는 의원들이 있죠. 상원 의원들 같은 경우는 벌써 등 돌리고 뭐너 이렇게까지 일 벌려놨으면 네가 다 수습해라고 하는 지경에서는 미국은 지금 여기까지 온 상태에서는 어디 하나 전쟁 터져야 되는 상황이에요. 근데 예전에는 그렇게 잘 먹혔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60~70년대에는 메카시즘이라는 게잘 먹혔습니다. 이거 아직까지 우리나라도 먹히는데 그 메카시라는 그 의원이 내가 사실은 미국 내에 있는 공산당 애들 100명 정도의 리스트를 다 가지고 있지. 내가 뭐 CIA한테 뭐 이렇게 해가지고 받았지. 뭐 이렇게 이제 터뜨렸어요. 근데 걔가 원래 비리가 있었던 애였거든요. 그래서 자기에 대한 수사 시간을 늦추고 그 블랙리스트에 대한 검증 과정을 굉장히 오랫동안 거칩니다. 다 까봤더니 아무런 문제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뭐 껀뜻하면 그냥 뭐쟤 그냥 공산당이야 라고 하는 거, 그걸 메카시즘이라고 부르거든요. 우리나라에서 그게 굉장히 잘 먹히죠. 그 메카시즘이 잘 먹힌 거 사례 중에 하나가 독일입니다. 독일이 다른 나라로 공격하기 위해서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로부터 공격을 받고 있다라고 선전을 하고서 그냥 뭐다당그 여당 야당 상관없이 그냥 다 당을 통일을 해버려가지고 먼저 공격 들어갔죠, 폴란드로. 그리고 그날도 저거랑 똑같아요. 그 뭐죠? 사라예보의 총성? 예, 그 1차 세계대전의 시작처럼 폴란드가 우리한테 먼저 포를 쐈다. 이제 그거 이제 똑같이 이제 우리나라 남북전쟁 때 북한이 써먹죠. 폴란드가 우리나라를 먼저 포를 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갑자기 기갑부대가 출동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쓸어버리는 거거든요. 뭐 최근에 비슷한 문제들도 시리아랑 이스라엘도 비슷한 얘기가 있습니다. 지금 고원에서 지금 싸우고 있죠. 이스라엘이 지금 포격을 하네. 거기다 진지를 쌓고 있네. 하여튼 뭐 거기도 지금 그러고 있어요. 자, 그런 속에서 중국의 속내가 지금 복잡한 상황이에요. 얘네는 무슨 상황이냐면, 지금 이게 러시아를 놓고 보면요. 러시아가 원래 러시아의 땅덩어리가 이거예요. 이게 다 러시아 거였어요. 이게 이만큼이. 그리고 이거 지금 경계선이요. 지금 여기 경계선이 이게 다 강이에요. 강이나 산맥이야. 사실상 넘어갈 수 없을 것 같은 그 선을 제외하고는 그냥 전 세계의 뭐한 3분의 1을 혼자서 통째로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그탁 쪼개지죠. 여기 지금 점선 보이십니까? 점선으로 다 쪼개지잖아요. 원래는 USSR이었잖아요. 저희 어렸을 때만 해도 USSR이었잖아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나라들이 있었는데 이걸 다 쪼개버렸어요. 실제 지금 러시아는 한 요만큼밖에 안 되죠. 이거 아닌가? 어쨌든 러시아 되게 조그매. 그렇게 됐었던 증 그렇듯 그랬 이렇게 됐었던 상황을 중국에다가 한번 비춰보자고요. 이게 그 러시아의 독립을 부추긴 게 이제 미국이 부추겼는데, 야, 니들 그냥 빨리빨리 독립해 해가지고 이런 애들이 다 독립한 거거든요. 아, 이건 러시아 아직 여전히 러시아 큰 거구나. 다 쪼개진 게 아니네. 죄송해요. 이건 좀 다시 정정을 할게요. 요런 애들이 이제 다 쪼개지죠. 뭐 벨로루시, 우크라이나 뭐 이런 거. 뭐
뭐 이런 것들, 뭐 이런 에스토니아 뭐 이런 것들이 쪼개진 거고 여긴 쪼개진 게 아닌가 보네요. 다 같은 나라인 거 죄송해요. 잘 몰라요 나도. 근데 나 이거 왜 이렇게 많이 알고 있지? 근데 이게 그 경제사나 그 경제와 정치는 다 굉장히 그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냥 이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전반적인 흐름, 뉴스 하나에 휘둘리지 말라라는 차원으로 이거 설명드리는 것도 있어요. 뭐 가령 보면 뭐 김정은이 어쩌고저쩌고 그래 뭐 그런가 보다, 뭐 중국이 어쩌고저쩌고 그런가 보다 이러지 마시라는 거예요. 이걸 다 연역적으로 엮어서 보시라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그 배경 지식을 쭉 한번 설명드리는 거예요. 자, 그리고 중국을 보면요, 여러분 그 삼국지 보시면요, 여기가 성도예요. 여러분 성도 알죠? 성도, 성도가 쓰촨성이죠. 그거 이번에 지진 났었던 성도. 여기가 위초고 삼국지, 여기가 위나라잖아. 여기가 위나라, 여기가 촉나라, 여기가 오나라. 삼국지, 삼국지는 많이 알잖아, 그죠? 자, 근데 중국이 옛날엔 요만했단 말이에요. 한나라 땐 요만했어요. 근데 지금 잘 보시면 이 위에 원래는 여기가 여진족이고 여기가 거란족이었잖아요. 근데 이제 거란족이 여기서 금나라를, 아니 잠깐만, 여진족이 금나라구나. 얘네가 금나라인가? 금나라가 청나라가 되나? 어쨌든 그래서 얘네가 한번 쳐들어와가지고 여기 뭐 명나라 한번 공격해가지고 그거 막으려고 여기다가 만리장성 쌓는 거잖아. 얘네 막으려고. 근데 결국에는 얘네가 쳐들어와가지고 청나라가 통일을 시켜버리니까 여기까지 그냥 다 합쳐가지고 중국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위는 그렇다 쳐. 그리고 몽고 지역은, 몽고 지역도 얘네가 지금 이렇게 가지고, 몽고는 지금 이렇게 돼 있지만 여기 지금 내몽고 지역이라고 여기도 이렇게 돼 있고 여기도 위구르 지역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고 지금 여기 보면 이만큼의 땅덩어리가 거의 뭐 얘네 만약에 얘네가 독립했다고 막 극단적인 예로 독립했다고 쳐봐요. 여기 무슨 뭐 조선족 혹은 뭐 소수민족들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여기도 독립한다고 쳐. 아니면 뭐 이렇게 독립한다고 치자. 아니면은 북한이 여기를 먹으려고 할 수도 있겠지. 그리고 위구르 지역 일단 독립되고 그리고 여기 티벳 지역 독립되고 그리고 여기 내몽고 지역도 독립되고 그러면 중국 요거밖에 안 남아요. 남송이야, 남송. 옛날 수천 년 전에 남송 사이즈밖에 안 남습니다. 그리고 홍콩 요만한 점점 요거 하나 뺏으려고 그렇게 그 유엔에 가가지고 싸바싸바 해가지고 뭐 그렇게 오랫동안 싸우고 버텨가지고 요거 땅 하나 이렇게 우리나라 요거 독도 요거 하나 점 이거 싸우려고 이렇게 싸우고 있는데 이만큼의 땅덩어리를 뺏긴다고 생각해보세요. 티벳다가 얘기했는데 여기 티벳도 있어요. 티벳 자치구라고 써있는 거는 이거 다 지금 뺏어놓고서 지금 얘네 몇년 되지도 않았어요. 1900년대인가 1800년대인가 뺏어가지고 아직까지 지금 갖고 있는 거예요. 내몰고 자치구도 그렇고 다 마찬가지야. 그래서 지금 여기 도시화 되어 있었던 거 요만큼 빼고는 그냥 다 뺏기는 거예요 얘네는. 요거 빼놓고서는. 그래서 지금 중국 입장에서는 미국이 중국 근처에 오는 게 싫어요. 그리고 러시아가 지금 뭐 공산 국가였는데 얘네는 뭐 먼저 경제 그냥 풀어버렸죠. 고르바초프가 풀어가지고 그냥 풀려버렸고 그래서 중국도 그걸 따라가는 거란 말이에요. 이제 전체 세계사가 옛날에는 공산 국가와 자유민주주의 양쪽 진영이었어요. 근데 이게 참 재밌는 건데 이거는 정치적인 겁니다. 정치를 어떻게, 그러니까 공산주의로 할 거냐, 자유주의로 할 거냐. 이두 가지 차이인 거고요. 이게 이제 사회 정치적인 거고요. 경제적으로 놓고 보자면, 얘네 진영, 마르크스 쪽에서 얘기하는 거는 사회주의예요. 이거 여러분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사회주의고, 자유주의 쪽에 붙어 있는 거는 자본주의예요. 자본주의 시장 경제 체제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본주의는 돈을 적게 버는 사람이 있고 많이 버는 사람이 있으면 많이 버는 사람이 노력을 많이 했으니까 많이 가져가라라는 거고요. 사회주의는요, 똑같이 일을 해가지고 똑같이 나눠 갖자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양쪽 다 보면은 결과적으로는 너무 극단적인 얘기죠. 이쪽도 극단적이고 이쪽도 너무 극단적인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최근에는 뭐 북유럽 중심으로 해서 여러 가지 시도들, 이렇게 잘돼 있는 나라들 보면 캐나다나 스위스 같은 이런 나라들 선진국이라고 하잖아요. 양쪽을 적정히 머지를 합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면 우리나라도 비슷한 걸 시도는 해요. 자본 경제주의를 채택을 하지만 많이 번 사람이 세금을 더 많이 내고 적게 번 사람이 세금을 적게 내가지고 그거를 다시 재분배를 하자. 적게 버는 사람한테 뭐 해주고 사회 전반적인 인프라와 복지 혜택을 주자라는 것이 이제 이쪽이 바뀐 방식이고요. 사회주의는 그래 똑같이 일하고 똑같이 나눠 먹는데 이 안에서도 많이 먹는 애들이고 적게 먹는 애들이 있잖아. 그러니까 돈을 가지고 적절히 나눠주자라는 게 이제 이쪽도 이제 변화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를 보면은 양쪽이 거의 비슷해지고 있어요. 점점점점 얘는 동그라미고 얘는 네모면은 점점점점 요런 육각형을 만들더니